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생각하지 않거든요. 일단 많은 환자분들이 네. 예를 들면 좀 침침하다, 네. 눈이 뻑뻑하다 이렇게 뭐 그러면 이제 뭐 안구건조증 그러니까요. 약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네네. 저 백내장 나이 좀 됐으니까 이제 백내장 있나?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네. 그런 분들 왔는데 이제 우리가 당뇨가 있으면은 네. 무조건 안쪽을 다 봅니다. 망막을 다 봐요. 모든 환자들을 처음에 초진으로 오면 망막을 무조건 다 봅니다. 그런 당뇨 망막병증이 있으면 네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많이들 인지를 하세요. 네. 당뇨를 진단을 하면 안과를 보내야겠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.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이제 내분비내과 교수님들이 당뇨 진단을 하시면 무조건 안과로 저에게 보내는 거죠. 한쪽이 이미 시력이 잃으신 분들은 한쪽이라도 살릴 수 있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. 한쪽 눈만 옵니까? 같이 옵니까?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. 보통 양쪽 동시에 오게 되고 비슷한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. 네네. 뭐 오른쪽 왼쪽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쪽은 증식성인데 한쪽은 비증식성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죠. 오늘 이 당뇨 망막병증을 얘기하면서 와 이게 와 이걸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듭니다. 당뇨 망막병증이 우리나라 성인 실명 1등이죠. 당뇨 때문에 이렇게 시력을 잃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에 당뇨 망막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 관리, 당뇨 혈당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맞습니다.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조절이죠. 네네.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치료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밑바지독에 물붓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당 조절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. 안과의가 제안하는 아주 그 관리에 이렇게는 꼭 하셔야 됩니다.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식이 조절, 또 운동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꼭 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도 봐야 되고 또 사랑할 사람을 못 보면 굉장히 슬프잖아요. 그리고 또 생활도 하려면 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환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신다면은 그렇게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